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제가 된장 목살 구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요, 된장을 가지고 양념을 만드는데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돼지고기를, 요거 지금 목살이거든요. 목살이 거의 1g, 1kg 되거든요. 목살을 양념을 할 겁니다. 모든 음식에 된장으로 할수 있는 음식에는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제가요, 시판용 된장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양념장을 만드는 거를 소개해 드릴게요. 제 영상에 보면 찌개장도 있고, 그 다음에 매콤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맛간장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제, 이제 된장 양념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이거 가지고 이 양념장 세워 넣어 가지만 딱 만들어 놓으면요, 어떤 음식을 하더라도 쉽게 할수 있습니다. 만들어 놓고 냉동실에 넣어 놓고 쓰셔도 되고요. 몇 달씩 쓰셔도 한달 이상씩 뭐 이렇게 먹고 두고 먹어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절단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영상 아래에 본 V자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재료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면 그 V자 체크하시면 안에 설명이 다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여러분이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료를 소개하겠습니다. 중요한 된장이에요. 된장 시판용이니까 이게 500g이네요. 500g이면 요거 컵으로, 요 컵으로는 두컵 정도 되겠죠. 요거, 두개 하고요. 그 다음에 고추장을 제가 이렇게 크게 두 숟가락을 떴어요. 고추장인데, 이 고추장이 집 고추장도 되고, 그 다음에 시판용도 되는데, 뭐, 그거는 뭐, 집집마다 좀 달라요. 근데 고추장이 너무 짜면 안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춧가루를, 고추장이 만약에 안 들어가면요, 이 고춧가루가 고운 고춧가루를 쓰시면 되고요. 고추장을 넣으면 약간 이제 집에 양념 고춧가루를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사과 제가 어저께 잘라놨는데 사과 반개 정도요. 그다음에 무가 들어갑니다. 무가 제 주먹보다 좀 크죠? 요 정도 하고 생강은 테이블스푼 조금 큰 숟가락을 하나만 할게요. 그다음에 여기는요. 제가 이거 양파를 갈아서, 저는 양파를 갈아서 이렇게, 양파라고 써있죠? 양파를 갈아서 냉동실에다가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음식하고 싶을 때 굉장히 쉬워요. 이제 요렇게 두 개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배달 음식 하면 요런 거 나오죠? 저는 요걸 버리지 않고 다 모아놨다가 뭐 양파 아니면 레몬, 파인애플 이렇게 갈은 것들, 요런 거를 다 해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놓습니다. 양파. 하고 이제 물도 필요하고요. 이제 마늘이 갈은 마늘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거는 이제 된장이지만 뭐냐면 생선이라든가 고기를 양념을 할수 있어서 미림이 한 100g 정도 이렇게 해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거 무랑 사과를 갈았어요. 여기다 양파도 같이 아까 얼린 거지만 여기다 같이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야지 무가 좀잘 갈아져서 여기는 지금 된장을 제가요 이게 한 봉지 500g씩이거든요. 500g입니다. 저는 이제 명절이 다가오고 하니까 양념을 좀 많이 해놓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거 가지고 뭐 돼지고기에도 돼지 주물럭도 이제 우리가 돼지 주물럭 그러면 매운거나 아니면 간장으로 저희가 간을 해서 볶아 먹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된장으로도 할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립니다. 제가 된장을 넣었어요. 된장을 넣고 얘를 이렇게 볶아줍니다. 된장을 넣었는데 얘가 너무 빡빡하잖아. 너무 빡빡하니까 이제 물을 넣어서 조금 넣어볼게요. 물을 넣고 얘를 이렇게 풀어줘요. 풀어서 얘를 좀 졸여줍니다. 저는 그래서 집된장을 좀 넣을게요. 이렇게 팔팔 끓으니까 이때 집된장은 아무래도 덩어리가 많아요. 공적에 사는 된장은 이렇게 좀 갈아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덩어리가 없는데 집된장은 이렇게 덩어리가 있거든요. 덩어리 있는 건좀 풀어주세요. 고추장 제가 두 숟가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추장 두 숟갈 같이 넣고 이렇게 고춧가루는 제가 네, 세 이거 세 숟가락
고추장이나 고춧가루의 맛이 너무 진하지 않게. 아, 저는 이제 고기를 볶아볼게요. 고기를 볶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소고기예요. 소고기를 넣고 된장 양념을 만들면 아주 맛있거든요. 소고기를 제가 이제 갈았어요. 소고기만 이렇게 볶으면 얘가 달라붙어 한 덩어리가 되니까 이럴 때물 있죠? 물을 조금만 넣어서 얘를 볶을게요. 그래서 고기가 물을 다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아, 되게 우리가 고기 볶으면 뭘 넣어요? 기름을 넣죠. 식용유가 됐든 뭐 들기름이 됐든 참기름이 됐든 우리가 기름을 넣는데 얘가 이제 고기니까 여기서 약간의 기름이 나와요. 이렇게 달달 볶아주겠습니다. 고기는요, 이게 지금요 350g이에요. 고기가 달달 볶아주죠. 원래는 고기를 볶고 된장을 넣고 해야 되는데 제가 깜빡해가지고 고기는 냉장고에 있고 된장만 볶은 거거든요. 원래는 고기를 볶고 볶은 고기에다가 된장 넣고 이렇게 양념을 넣어서 볶아야 됩니다. 아, 된장을 볶다 보니까 뭔가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고기를 안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고기를 넣었습니다. 물은 제가 된장 볶을 때 넣었는데 물 양을 조금만 줄여서 해보세요. 왜냐하면 고기에서 볶으면서 또 약간의 물이 나오니까 제가 오늘 실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간이 약간 이제 양념들이 들어가서 된장보다는 약간 싱겁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참치액을 썼습니다. 저는요 음식할 때 주로 참치액을 많이 써요. 나물 부치고 이럴 때는. 왜냐면 참치액이 얘가 이렇게 비린내도 안 나고 훨씬 좋아요. 나물 부치거나 이럴 때는 그뭐 우리가 까나리 액젓이니 멸치 액젓 쓰지만 이렇게 나물 부치거나 이럴 때는 참치액을 넣으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참치액을 100cc 정도 넣었는데 간을 한번 보면서 더 추가할게요. 볶아서 약간 졸일게요. 이렇게 해서 얘를 졸여줬는데요. 물기를 보세요. 이 정도 물기예요. 아, 저는 여기다가 설탕이나 조청을 물엿 같은 걸 넣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얘는 나물을 무쳐 먹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고기를 주물럭을 한다 그러면 양념을 넣고 물엿이나 아니면 뭐 설탕을 넣어서 되는데 요 자체에는 절대로 기름이라든가 아니면 단맛을 내기 위해서 인위적인 뭐 설탕이라든가 이런 거 넣지 말고 요거 요대로 보관하세요. 요거 이렇게 해서 통에 담아가지고 냉동실에 보관해도 되고요. 냉장실에 보관해도 되는데 냉동실에 보관하면 오래 먹을 수 있죠. 요거 가지고 이제 나물도 무쳐 먹고. 먼저는 제가 고기를 어저께 목살을 사가지고 이렇게 벌집으로 제가 이렇게 벌집을 놨어요. 벌집이라는 게 이제 고기가 목살이지만 부드러워야 되잖아요. 그냥 썰어서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요 벌집은요, 어저께 제가 이렇게 바빠가지고 미리 다 해놨는데, 먼저 칼집을 이렇게 한번 내세요. 이렇게 내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 끝에까지 이게 벌집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뒤집으세요. 뒤집어서 반대 방향으로 또 이렇게 칼집을 넣으시면, 이렇게 부드럽게 고기가 이렇게 찢어지지 않으면서 이렇게 칼집이 넣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를 잘 하는 식당에 가면요. 이 목살을 그냥 내주는 게 아니라 요거를 이렇게 벌집으로 양념, 이렇게, 벌집을 해서 양념을 재며가지고 주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삼겹살 집에 가면 목살 구이하면 목살 이제 이런 거 넓적한 거, 이런 거 주고, 이런 거 주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불판에 구워 먹는데, 찌개를 할 때도 이렇게 해서 벌집을 잘라서 찌개 하잖아요. 고기가 같은 목살인데도 확실히 맛이 다릅니다. 이제 칼집을 다 넣은 거라 이게 1kg이고요. 여기에 필요한 재료는요, 양념장인데, 양념장은 제가 앞에서 이렇게 다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 따라하시고, 파를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썰어서 볶을 때 같이 볶으면 돼요. 다른 거 넣을 거 없는데, 아, 여기다가 조금 하나 더 첨가할게요. 자, 제가 이렇게
양념장을 이렇게 만드는 이것이, 어? 어떤 걸해 먹을지 모르니까 제가 이제 미림을 많이 넣지 않았는데, 이제 고기를 하니까 미림이 제가 좀더 첨가해서 넣을 겁니다. 요 파는 이제 볶을 때 같이 넣어서 볶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요거는요, 지금 미림이에요. 미림을 제가 지금 원래 여기 할때 100g 정도 넣어서 했잖아. 100cc 정도? 그러니까 요번에 지금 두 숟가락 정도를 이렇게 넣어서, 아, 세 숟가락 되네요. 양념을 하는데, 여기에 된장 있잖아요. 좀 전에 만든 된장. 요거를 가지고, 저는 이게 크게, 요양 정도면 크게 두 개. 거의 뭐세 숟가락 든다고 봐요. 그렇게 짜지 않아요. 이게 약간 약간 짜긴 하지만 고기 재미에는 양이 딱 맞아요. 이렇게 해서 한 30분만 미리 고기를 재매 놨다가 요거를 구워 먹으면 돼요. 뭐 가정집에서는 사실은 참숯으로 숯으로 구워 먹기는 힘들지만 프라이팬에 이렇게 해서 구워 먹으면 양념이 된장의 맛, 고추장의 맛, 고춧가루의 맛, 뭐 기본 양념이 들어가 있으니까 맛있어요. 우리가 잡내 잡을 때 한국 음식에 잡내 잡는 건 된장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제가 뒀다가 좀 구워 보겠습니다. 참기름을 좀 넣겠습니다. 참기름 넣는 걸 깜빡했네. 참기름 한 숟가락 정도 이렇게 넣을게요. 제가 어떨 때 음식 하다 보면 가끔씩 깜빡깜빡해요.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건지 아직까지도 카메라에 익숙치를 못해서 그런 건지. 만약에 우리는 좀 달달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물엿을 좀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요 된장의 담백한 맛을 먹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제 설탕이랑 물엿을 넣지 않고 제가 양념 불이 달았으니까 이렇게 올려볼게요. 돼지에 구수한 향이 있어요. 거기다가 제가 참기름을 또 넣었잖아요. 그랬더니 참기름의 고소한 맛도 같이 겸해져 있습니다. 돼지고기는 소고기보다 좀 빨리 살이 연해서 좀더 빨리 익어요. 넣어줄게요. 되게 돼지고기를 이렇게 하면 돼지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돼지 냄새가 안 나요. 이렇게 뭐야, 양념이 적다 싶으면 물을 조금 부으셔도 돼요. 타지 않게, 타지 않을 만큼만 물을 이렇게 살짝 부어주세요. 이제 고기가 익었을 때 잘라야 고기가 잘 썰어져요. 얘다 파를 이렇게 얹어줘서 얘를 좀 익혀요. 파만 살짝 익으면 돼요. 제가 고기가 약간 이제 칼집을 넣었는데, 근데 약간 두꺼우면 저처럼 이제 뚜껑을 덮고 좀 익히세요. 이게 원래 이제 숯불에 구우면 괜찮은데 숯불이 아니고 집에서는 이제 숯불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프라이팬에 이렇게 팬에 구울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된장 목살구이를 해봤습니다. 여기 되게 맛이 괜찮아요. 여러분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된장 양념 된장.